있어, 소리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이구. 저 목줄이 빠지거든요. 이걸? 쫄리면 안 돼. 응? 아니야, 한 번 더. 너무 쳐봐. 네가 너무 안 돼. 아니야, 너무 쫄린다니까. 아, 기다려봐. 어, 됐어, 됐어. 됐어. 요런 상태면 가족들이 통제를 좀 해줘야 되는데 따로 통제하는 거는 없어요. 방으로 데리고 가는 거. 데리고 가는 거 말고. 통제를 데리고 가는 게 통제라고 하시나요? 데리고 가는 거 아니면 이제 외부인이 나가는 거. 입마개만 먼저 해줘 보세요. 어이구야, 니 세다, 야, 엄청 세다. 너는 여잔데 왜 그래? 됐어, 됐어. 그리고 지금 요 목줄 넣어서 여기다가 줄을 매줘. 그렇게만 있어보세요. 잡고 가만히만 있어요. 가만히만 있어요. 아, 없어. 아, 이건. 어머니 뒤로 가요, 뒤로 가. 어머니 뒤로 가요, 뒤로 가. 입질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입마개가 없었으면 물었어요, 그죠? 그럼 물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입마개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됩니다. 맞아요. 왜 졸았을 때는 꼭 필수입니다, 필수예요. 필수적으로 입마개를 하고 막습니다, 진짜. 한 발짝 뒤로 가세요.